안녕하세요. 성함이요. 이렇게 김씨 기준님을 보면은 온화해 보이나 성급한 성격 탓에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셔요. 낭비랑 사치는 좀 많이 줄이래요. 낭비 사치는 조금 많이 줄이라고 하시고요. 남자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남자복은 있는데 눈이 조금 낮아. 그러니까 남자를 잘못 봐. 남자 볼 줄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자친구 혹시 있어요? 남자친구보다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올렸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어요. 결혼식만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네. 왜? 왜안 했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건데. 잠깐만요. 남자분 성함 좀요. 남자친구 성함이요? 결혼식은 했잖아요. 이 남자가 근데 지금 혹시 일단 남자친구분의 이 사주로만 봐서는 지금 제가 얼굴은 모르잖아요. 사주로만 봐서는 도화살이 껴 있다 보니까 조금의 이성 절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요. 근데 좀딴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언니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딴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지금 언니한테 뜨고 딴 곳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마음이 언니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작년에 결혼했댔잖아요. 지금 작년에 결혼 운이 아니었어. 결혼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 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혹시 지금 사연 신청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단지 그냥 혼인신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이제 되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날짜를 이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이 사람이 미루는 거예요. 이 혼인신고를. 근데 지금 이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다 하고 만난 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남편 앞으로 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얽힌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혼인신고를 미루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조금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남편 컴퓨터로 제가 뭘할게 있어서 좀 보다가 뭘 봤어요? 이제 흔히 게이라고 하죠. 그 게이 처음엔 몰랐는데 이상한 커뮤니티 같은 남자를 사이트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장면까지 그거를 노트북에 담아놓고 있어서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자친구분이 남자분이랑 관계를 맺는 영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말했어요? 네, 말했어요. 지금 이 김씨 대두님이 지금 기준님을 기준님도 놓치기 싫고 지금 그 다른 상대방 남자도 놓치기 싫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분이 어쨌든 그래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남편이잖아요. 식은 올렸으니까 남편이라 할게요.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본인 마음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본인 남편이 남자를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남자랑 하는 그런 관계 영상도 봤다며요. 근데도 지금, 그러니까 좋다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걸 봤는데 오만정 다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더러워 보였어요, 되게.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남자로서 이 사람을 되게 내가 정말 좋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금전적으로 제가 아까 다 얽혀 있었다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깔끔하게 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그 개인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절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전 순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결혼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저는 아기도 갖고 싶고 한데 관계 같은 것도 일절 가다 아예 안 했어요 그럼? 네, 관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분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랑 만나면서. 근데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둘이. 가운데서 이분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마음은 여기 떴어요, 언니한테. 하지만 이제 돈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금전 때문에 그냥 같이 살고 있을 뿐,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분은 그쪽이 맞아요. 그쵸, 흔히 말하는 게이라고 하죠. 남자를 남자를 좋아하는. 바꿀 순 없나요? 뭘 바꿔요? 바뀔 순 없는 건가요? 둘의 사이요? 아니면 이분의 성 정체성이요? 저희 둘의 사이요. 안 바뀌어요. 왜냐?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한테. 잔인한 말이지만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일 뿐.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니가 지금 인물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직장도 나쁜 것도 아니고 번듯하고 돈도 잘 벌고 꿀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게 더 많은데 굳이 왜 정말 금전 때문에 이 남자랑 사는 건지, 금전이 얽혀 있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사람이랑 연애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진짜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잘해주는 남자는 많아요. 근데 언니가 본 눈이 없어서 그렇지. 약간 제가 약간 사람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2년 동안 봤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되게 제가 의지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저도 이기적인 말이지만 없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잡아두고 싶어요. 또 막상 남자를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죽이는 싫어요, 지금은. 굿 같은 것도 굿이요? 하면은 사람 관계가 괜찮아지는 굿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남자의 지금 성 정체성을 지금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 그렇잖아요. 여자를 좋아하게, 나를 좋아하게도 있지만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어달라는 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남자를 좋아하니까. 네. 그런 굿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굿은 없어요. 없을 뿐더러 조금 불쌍해요, 언니아가. 그런 굿까지 생각했다는 자체도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참 좋은 남자가 줄을 쓸 텐데, 많을 텐데 왜 이 남자한테만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아무리 뭐 잘해줬다 한들 잘해줄 남자는 많거든요. 그냥 뭐에 쫓기듯 진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혼삿길 안 막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혼삿길 안 막혀요. 근데 이 남자로 인해서 살면은 언니 앞날이 막혀요. 뭐가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서로. 저도 근데 그게 의문이에요. 아니 상관 관계도 안 맺었다며요. 근데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직장이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살림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새끼 하나 만났다 생각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세요. 좋겠어요가 아니라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언니가 살고. 뭐가 아쉬워서, 그쵸 언니? 너무 울지 마요, 언니. 남자는 많고 양력으로 6, 7월에 남자가 한 명 들어와요. 지금 직장도 프리랜서 지금 나쁘지도 않아요. 언니가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아주 길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입으로 좀 풀어먹으라고. 언니는 꼭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꼭 정리해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연애와 결혼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어린 분들이 그냥 이제 멋모르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